네, 전라북도가 차기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내정하면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측근 인사 논란을 불식시킬지 아니면 다른 의혹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월 도의회와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다섯 곳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으로 김천환 전 도건설교통국장이 내정되면서 첫 인사청문회에 막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그 업무 능력, 또 경험, 앞으로의 추진력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인물로 보아서. 인사청문회는 19일로 예정됐는데 인사청문위원은 소관상임위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증 분야는 도덕성과 업무 능력으로 청문회가 완료되면 도의회에 보고서를 참작해 도지사는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의회는 인사권의 오남용을 막고 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덕성도 그렇고 능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봐주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회전문이나 측근 인사 논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김 내정자가 도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고 인사청문위원 대부분의 당적이 도지사와 같은 민주당인 점이 견제를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여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강동혁입니다.